누구야? 네, 반갑습니다. 이상욱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마룻바닥을 맨발로 딱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이물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뭔가 바닥이 그죠? 발바닥이 잘 안 떨어지는 느낌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인 회전 물걸레 말고 네. 스팀으로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 거. 스팀 청소가 필요한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팀 원했는데 회전 물걸레 많이 아시죠? 그 스팀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파워 스팀에 UV LED가 나오기 때문에 스팀하면 살균이잖아요. 살균이죠. UV하면 살균이잖아요. 살균이죠. 테스트 완료받았다는 거. 그리고 무선인데도 네? 무선인데도 고온의 강력 스팀. 와. 여기에 무선의 스팀의 물걸레. 그러니까 고객님 이게 지금 분당 돌아가는 회전수도 네? 최대 245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걸레들이 되면서 그쵸? 스팀이 나오는데 이게 무선이라는 거예요. 안쪽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말 내가 거치장스러운 거 없이 청소가 되겠냔 말이죠. 너무 예쁜데 기능도 네. 다른데 이러면서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로아스인데 오늘은 진짜 런칭 기념으로 단 한 번의 조건 놀라운 가격 네. 9만 원대를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릴 거고 확실히 상품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다른 네. 것 같아요. 조부님 저희가 지금 디자인 한번 보셨죠? 회전 물걸레라고 하면 그렇죠. 보통 이제 닦아주는 것만 생각하죠. 245에 245에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무선으로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스팀이 나와요. 지금 깔맞춰 고객님 네. 갖다 댈게요. 갖다 대보시면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이게 고객님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네. 옆으로 오늘 이 시간 네. 아 홈쇼핑 확실히 다르구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고객님 저희가요 네. 이게 방송이라는 게 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게 여러 가지를 발라서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럼. 지금 보시죠. LED 램프가 나오니까 바닥에 번들번들한 거 보이시죠? 윤상세. 여기서 한번 저희가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고객님 보세요. 네. 이런 종이 알고 계시죠? 딱 제가 중간에 올려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다르죠. 그럼요. 다르죠. 기름이. 댕댕이도 발자국이 또 잘 주어지죠? 강따하게 그림을 그리는지. 현재인데도 이 걸. 색상 두 가지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어. 아니죠? 지금 홈에 연결하세요. 총 여섯 걸레의 모든 것들이 계속 돌아다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그 안쪽에 걸레마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스팀이에요. 스팀. 근데 이 스팀 청소기 아니 나 회전 물걸레가 아니라 그냥 스팀 청소기도 많이 구매해서 써보셨잖아요. 그죠. 회전 물걸레와 스팀이 만나면 진짜 이거 바닥 닦이는 수준이 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달라요. 그리고 쓰시고 나서 저렇게 거치만 해놓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닦아내는 수준이 소화하는 공간 사이사이에 뭔가 있으면 어떡하죠? 네. 근데 조금 찝찝함 때문에 고민되는 데가 있었는데 로아스로 강력한 스팀 한번 경험해 보시자고요. 고객님 우리 아이들이 과자를 먹다가 아니면 뭐 초콜릿 사탕을 먹다가 바닥에 흘렸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거를 내가 그냥 일반 휴지로 닦아요. 그리고 나서 한 5분 지나고 나서 거기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내 눈에는 몰라요. 손으로 갖다 대봐야지 알아요. 끈적끈적한 게. 근데 보니 지금 보세요. 이게 회전 물걸레 어쨌든 수분이 있고 스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닦아내는 수준이 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거짓말 보태면 처음 그 바닥의 수준으로 만져보세요. 정말 기분 좋아요. 맞아요. 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 기다리셨죠? 아니, 어제 방송한 거. 이번 컨트롤러고요. 은혜는 LED 램프 하나 켜준 것처럼 디자인적인 감각까지 역시나 2022년 두 디자인상 그 어워드에 선정된 제품인 만큼 어제 결제한 거? 우선 맞습니다. 지금 밀키화이트 주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가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고객님 제가 로아스 상품을 사실 얼마인지 좀 됐어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히스토리 아시잖아요. 히스토리 알죠. 다 아시죠. 고객님들이 예전에는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못했던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함께 하시는 21만 9천 원부터 해서 앱으로 10% 할인 받으시면 19만 7,100원입니다. 이 가격은요. 진짜로 안쪽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그 다음에 지금 뭐 걸레에다가 그렇죠. 회전 물걸레 뭐 다 두 개 들어 이렇게 그냥 보통 값만 따져가지고 쉽지 않은 가격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런칭 오늘 이 방송도 60분이 아니에요. 오늘 50분입니다. 네. 이 방송만 허락한 가격 앞으로 이 가격은 못 보세요. 못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셔야 되고 저희 무인은 3개월의 조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까지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평생 해야 될 숙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걸레진이라면 청소라면 정말 하루라도 편하게 빠르게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밀키 화이트 컬러 주문 집중되고 있는 상황
사왔고 사실 속에서 보여드릴게요. 빨리 변압기 LP가 에어컨을 틀거나 아니면 봄 가을은 건조해요. 맞죠. 그러면 때가 어떻게 되냐면 들러붙고 굳어요. 불편한 거지. 어이, 엄마. 맞아요. 지금 밀키바 색상 번지기는 단 한 번에 줄까? 몸 앞에 있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팅이 나오는 회전 물걸레 청소기도 쉽게 보실 수 없지만 얘는 코드를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충전해서 쓰시는 무선 스팀 회전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근데 고객님 오늘 저희가 이번 방송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런칭 기념에 오늘 홈앤 쇼핑에서 런칭하는데 네. 이번 시간만 저희가 딱 지금 23분 남았는데 이 시간 안에만 이거 197,100원에 드릴게요. 그럼 원래 가격은 얼마인데 저희 말씀 못 드립니다. 그죠. 말씀 못 드리니까 본인 인터넷으로 한번 보시고 197,100원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고객님들 딱 아시잖아요? 바로 구매하실 거예요. 그럼요, 고객님. 네. 건식청소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진공청소기만 돌리시는 경우를 건식청소, 그러니까 마른 청소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른 청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바닥이 때가, 그러니까 사람 피부처럼 때가 남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유분, 그러니까 기름이건 아니면 그냥 먼지건 네. 아니면 뭐 도로가 옆에 있어서 막 이런 것들이 검은 먼지가 들어와서 내려앉은 거건 어떤 바닥이건 스팀이 지나가면 네. 색이 뽀얗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스팀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무선 스팀으로 회전 물걸레로 하려고 그러니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한 방송이 오늘 이 방송이잖아요. 이 방송. 근데 지금 네. 1시간 21분 안내가 되고 있고 네. 우리... 그 설명보다는 오늘 가격적인 혜택을 정말 말씀 많이 드려야 돼요. 네. 판매가 21만 9천 원. 고객님 로아스 무선 스팀 회전 물걸레 청소기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으로 한번 딱 쳐보시면 야 뭐야 이렇게 비싸. 왜냐면 무선이니까. 무선 스팀이니까 가격대가 솔찬히 나가는데 지금 홈앤 쇼핑에서 네. 런칭 단 한 번 197,100원. 고객님 보세요. 스팀이라는 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죠. 그렇게 색이 변하는 시험지나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램프를 달아서 우와. 스팀이 잘 보일 수 있게. 근데 고객님 이게 무선인데 이렇게 잘 청소가 된다? 그죠. 이렇게 빵빵하게 스팀이 나온다? 네. 이거는 정말 잘 설계가 된 청소기예요. 정말 믿고 선택하셔도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님 오늘 들어오세요. 런칭이나 단한번 없어요. 아, 네. 이 가격이 너무 좋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고객님들은 홈앤 쇼핑에서 처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두 사람이 진짜 이거는 솔직하게 저희 모든 걸 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오늘 이 가격은 정말 횡재가입니다. 그리고 고객님들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돼. 휴가비 벌어 가실 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이에요. 진짜 무선 스팀 회전 물걸레. 네. 그러니까 무선 스팀만 봐도 이게 고객님 이 기술력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게 고객님 저 안쪽에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먼지들, 떼지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스팀으로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바닥바닥하게 잘 닦인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요. 근데 무선 때문에 불편하니까 나는 무선을 찾아. 이게 가격이 비싸. 오늘은 가격 좋으니까. 저 이 가격 단 한 번만 할 거다. 맞아요. 런칭에 대한 방송에서만 무조건 원하고 줄 때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코드 꼽는 것도 아니요. 그냥 버튼만 누르면 파워 스팀 빵빵하게 나와. 그렇죠?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데 어디를 온갖 거실이며 베란다 테라스 다 지나가시면 돼. 타일, 대리석, 장판, 뭐 가마마루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기름기 좀 있으면 또 추석입니다. 그때 가서 기름 닦으려고 뭐 물티슈 몇 번씩 닦아도 안 닦.